일리아 이바노비치 이바노프 박사는 1901년 세계 최초로 말의 인공수정에 성공하여 세계를 놀라게 만든 학자입니다. 그는 인공수정을 통하여 새로운 종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27년 아프리카로 건너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인간 여성 5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수컷 오랑우탄 13마리와 인간 여성 5명을 상대로 인공수정을 실시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는 인간과 오랑우탄을 섞은 새로운 종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몸을 반씩 타고난 생물은 어찌 보면 끔찍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지능을 가진 고릴라가 태어난다면 그것은 일대 혁명이 됩니다. 세계가 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구는 스탈린의 지시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스탈린은 러시아 고릴라로 여자들을 임신시키감으로써 슈퍼 군인을 만들어내려고 했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제는 윤리적인 문제로 절대 할 수도 없겠죠. 반인반수는 현재로서는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다. 그럼 반인반수가 아니라 슈퍼 휴먼, 그러니까 키를 키우고 지성을 향상시킨 그런 슈퍼 휴먼은 어떨까요? 배아는 동물의 수정란이 태아가 되기 전까지의 단계인데 사람의 경우 임신 8주 이전을 의미합니다. 이 배아를 강화시킴으로써 슈퍼 휴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과학자들은 떠올립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고성능의 아기를 만드는 거죠. 실제로 최근 배아를 강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착상 전에 IVF 배아의 유전자 검사와 분석이 제시됩니다. IVF는 체외 수정을 의미하는데 2018년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팀은 체외 수정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조작이 배아 강화에 효과적이라고 발표합니다. 체외 수정과 배아의 유전자의 분석 및 검사는 최근 몇 년간 상당히 발전했죠. 이러한 발전과 더불어 유전적인 특질을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성질을 가진 배아를 디자인할 수도 있겠죠. 체외 수정의 발전과 배아가 착상되기 전에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함으로써 인간의 특성, 이를테면 키, 지적 능력 이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IQ가 150이 안 되는 인간들은 모조리 멍청이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키가 185도 안 되는 남자, 키가 170도 안 되는 여자는 무시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연구들이 논란이 되는 더 큰 이유는 아마도 20세기의 우생학으로 인한 우리의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우생학의 창시자 골터는 높은 지능을 가진 인류를 만들어내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시대는 흘러갔죠. 히틀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게르만족이 가장 우월하고 다른 인종은 열등하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수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했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배아를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그 배아를 통해 만들어진 아이의 능력이 정말로 우수할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 이스라엘과 미국의 연구진은 2019년 11월 세계 최고의 생물학 저널인 셀의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저널 중 하나로서 사이언스 네이처와 함께 3대장입니다. 아무튼 윤리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진은 가상의 체외 수정 배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배아 중 가장 높은 특성을 가지는 배아와 평균 수치를 가지는 배아의 차이를 개인이라고 명명하며 이 두 가지를 비교했죠. 앞서 말했듯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는 공식적으로는 수행된 바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정량화된 유전 모델과 실제 존재했던 패라미터들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활용했고 또 많은 자손을 가진 가족들의 족보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연구진은 102쌍의 유대인 커플과 919명의 그리스인들의 유전적인 데이터를 통해 최대한 시뮬레이션의 정확성을 높였고 그들은 각 커플당 10개 또는 50개의 수정란을 얻었다고 가정하고 IQ와 키를 추정했죠. 연구 결과는 어찌 보면 약간 실망스럽고 어찌 보면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기술 수준에서 가장 높은 특성을 가질 것이라 예측된 배아는 고작 2.5cm만 키가 더 컸고 IQ 역시 2.5 정도만 높을 뿐이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실제 가족의 자손들의 키와 이론값을 비교해 본 겁니다. 어떻습니까? 실제 자손들의 키와 그들의 유전 정보를 통해 얻어낸 최고 등급의 배아가 가질 키를 분석한 것인데 빨간색 사각형이 그들의 유전 정보에서 도출된 가장 높은 등급의 배아입니다. 이번 가족을 보시면 이 가족의 유전 정보를 토대로 볼 때 이 가족의 자손은 165cm 정도가 최고일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이 가족의 키는 모두 175cm 근방이었죠. 이뿐만 아닙니다. 육안으로 봐도 예상된 최고 수치를 웃도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IQ도 마찬가지죠. 도출값이 너무 불어드해서 연구진이 예상했던 값과는 전혀 다른 불안정성이 상당한 값이 얻어졌습니다. 즉, 결론이 무엇인가? 현재의 기술로는 큰 키를 가진 머리 좋은 아기를 수정란 단계에서는 파악할 수 없고 아직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행인 걸까요? 연구진은 논문에서 계속하여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법적인 제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논문을 끝마쳤죠. 물론 저는 생물학 전공자도 아니므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저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계속하여 이건 시뮬레이션 된 데이터다. 미국에서는 특히 법적으로 강하게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언급을 보면서 연구진이 정말로 실제 배아를 통해 실험을 해보고 싶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건 생물학에 대해 모르는 제가 느낀 것이기에 아닐 수도 있겠죠. 연구진은 비록 아직은 향상된 배아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결론 지었지만 이게 영원히 어려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과학은 발전하고 있고 제가 앞에서 공식적으로 수행된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과연 비공식적으로는 없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생물학자는 분명 호기심을 참지 못할 겁니다. 그게 비극이 될지 아니면 역사적인 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극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997년에 개봉된 영화 가타카에는 상당히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옵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우수한 형제를 가지고 태어난 동생과 유전자 조작 없이 자연적으로 태어난 형은 수영 시합을 매번 즐깁니다. 그러나 형은 동생에게 절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은 동생을 이기게 되고 동생은 형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형이 나를 이길 수 있어? 그러자 형은 답합니다. 내가 너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돌아갈 힘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야.